자동차 정비, 자동차 공학 기본 이론 이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동차 공학은요, 요거 학진북스에서 나온 자동차 공학 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요 책으로 우선은 좀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쪽 찾아보면은 공학 책이 몇 권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 공학책들 하고요, 저희 정비책하고 거의 오버랩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요 책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단순하게 부품은 이거는 이거다 이런 뜻보다는 약간의 그 원리에 대한 설명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자동차 쪽을 공부하셨던 분 또는 이제 전공자 하셨던 분들은 이제 요걸 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게 좀 생각을 좀 나오게끔 하려고 지금 요 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요 책이 그러니까 엔진 쪽은 생각보다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좋은데 근데 전장 쪽은 많이 조금 허술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일단은 엔진 쪽하고 셰시 쪽 좀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 쪽. 그 가거나 아니면 이제 심화과정 넘어가서 이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책은 요거 보실 적에 만약에 처음 좀 들어보시다가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뭐 책 펴놓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앉아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로도 가능하잖아요. 모바일로 같은 경우 그냥 이동하시면서 어딘가 공부하러 가는 장소가 뭐 너무 짧으면 어쩔 수 없는데요. 보통 한 30에서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가볍게 그냥 이어폰 꼈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주셔도 돼요. 우선 처음부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보고 막 내가 외워야지 이렇게는 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공부하실 적에 제가 중간중간 만을 얘기는 하는데요. 우선 공부하실 적에 공학 같은 경우는요. 물어보는 게요, 암기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자주 물어보시는 분이요, 이거 암기해야 되나요? 이거 암기해야 되나요? 하는데 저는 암기보다는요, 이해 먼저 하세요라고 합니다. 이해를 먼저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요, 자주 보세요. 되게 좀 자주 좀 보세요. 자주 보고 난 다음에 암기하라고 해요. 근데 간혹가다 인간이기 때문에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도저히 안 되면요 암기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아마 이거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요, 보통 여기서 A라는 부품을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B라는 부품을 또 배워요. C라는 부품을 또 배워요. 배우기에는 각각 배우지만 얘네들은 요 안에 A, B, C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A, B, C를 각각 배우겠지만 얘네를 하나로 다 합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것도 지금 테스트 아닌 테스트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공학의 기본 이론 한번 들어갑니다. 기본 이론 한번 하고요. 기본 이론 요거 학진북스 요 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한번 들어갑니다. 문제풀이는 요건 이제 기사 관연도 나왔었던 거, 그 기사책 보고 나서 기사책 아마 저희 책도 판매 될 거예요. 그 뭐냐 골든벨에서 나온 거, 거기에 나오는 문제풀이가 아마 진행을 할 거고요. 요 문제풀이가 지내고 나면요, 요게 이제 심화 이론 한번 또 들어갑니다. 요 보통 이제 심화 이론 들어갈 적에 요 심화 이론이 정비하고 공학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같이 심화 이론 들어가는데요, 요때 이제 부품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내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부품들을 이렇게 얼마만큼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테스트 나오는 게 이제 심화 이론 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관연도 문제 나옵니다. 관연도 문풀. 요거 관연도 문풀은요, 요거는 이제 기사 해서 2012년도 거부터 해서 최근 거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양을 아마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동영모의고사에서 대략 한 20강 정도가 진행됩니다. 20강에서 기계, 그러니까 그 저희가 또 내년에 또 언제 시험 볼지 모르지만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쯤이라고 판단한다면은 한 20강 정도 갈 거고요. 좀 더 미뤄지면은 그 강수는 조금 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하시는 분, 그러니까 8월 달 지금 개강이니까요, 한 10월 이전부터 하시는 분은 크게 서두를 필요 없이요, 천천히 같이 맞춰서 나가시면 돼요. 같이 나가시면 되고, 혹시 OT 영상 보셨어요?
앞에만요? 그러면 점수 때 일단 간단하게 좀 그것부터 한번 할게요. 지금 몇 점 나오시는지 모르시죠? 아마 인강 처음 들으신 분들도 몇 점 나오시는지 모르세요.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요. 한 평균 40점 전후반, 40에서 한 50점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국어, 공학, 정비. 그냥 세 개 다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요 세 개 통틀어서 말씀드리면은 평균적으로 나오는 점수가 40에서 50점대 나옵니다. 좀 더 괜찮으신 분들은 좀 더 나오긴 해요. 근데 요것보다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꽈락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공부하시면요. 정비하고 공학은요. 일주일에 한 하루에서 이틀만 공부하세요.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많이 하면요. 나중에 지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처음부터 이걸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한 중반 이후 때면은 내가 점수대가 80, 90점대를 계속 유지하면요. 약간의 자만 아닌 자만심이 나오기 때문에 동용모의고사에서 완전 죽습니다. 그러면서 국어까지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적에 공학하고 정비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서 이틀 정도, 나머지는 국어의 몰빵입니다. 국어의 몰빵에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요. 지금이 8월이니까요. 9월, 10월, 한 10월 정도? 한 2개월, 3개월 이내요. 국어를요. 국어를 제가 최소 60점 이상. 한 번 60점 맞는 게 아니라요. 무슨 시험지를 내가 보더라도 60점대 이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요게 대략 한 두 달 이내에 60점대 이상.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국어를 딱 시험 봤는데 처음부터 한 50에서 한 60점대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요 점수들을 한 70점 정도로 높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국어를 어느 정도 점수 높여 놓으셔야 돼요. 국어를 높여 놓고요. 국어 점수가 높여졌으면은 그때 공학하고 정비에 얘를 늘리는 거죠. 한 3일에서 4일 정도로. 비중은 처음에는 국어의 비중이 되게 많았다가요. 국어 점수가 어느 정도 찼다라고 하면요. 거의 1대1 비율로 가셔도 됩니다. 1대1 비율로 가면요. 국어, 그러니까 공학하고 정비가 어차피 같은 과목이라고 보셔도 무관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요. 비율이 1대2가 돼요. 공부하는 비율 자체가. 그러고 나면은 아마 1학,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면은 아마 12월 정도죠. 한 두 달 정도가 또 지나고 나면은 국어는 65점, 여기에서 한 1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왜냐면 국어를 내가 공부를 막 하다가 잠깐 멈춰요. 그러면 처음에 한 1, 2주 정도는 그 상태가 유지되다가요. 서서히 떨어져요.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했을 때 국어는 좀 떨어지는데 공학하고 정비를요. 최소 70점 이상들 가능합니다. 70점 이상 이렇게 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요. 평균 70 이상. 평균 70점 이상을 다 유지하실 수 있게끔. 이제 그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요. 공학이 점수가 낮으신 분이 있고요. 정비가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딱 나눠서 아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뭐 질문하시면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정비가 나는 약해. 라는 분은요. 부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정비가 약하신 분들은요. 공학이 좀 강해요. 공학이 강한 거는 공학은요. 이해 위주예요. 얘네들 부품이 몇 개가 모여서 어떻게 작동을 합니다. 이런 이해를 하고 있으면 공학이 쉬워지는 거고요. 이 부품은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이렇게 부품만 잘 알고 있으면 정비가 또 잘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돼요. 만약에 정비가 내가 좀 약해, 점수가 낮아. 그러면요, 이해보다는요, 암기 쪽 잠깐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부품 이름 암기, 위치 암기 가시고요. 만약에 공학 쪽이다라고 하면요, 공학 쪽이다라고 하면요, 국어 같이 늘려주세요. 좀 지문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비 같은 경우는 단답형으로 간다면요. 공학은요. 서술형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학이 내가 좀 모질란다 하면 국어 플러스 공학 쪽. 그러니까 많은 글씨를 읽을 수 있게끔 해서 요건 각각 그 요거는 이제 한 12월 달 정도 됐을 적에 저희가 아마 12월 달 정도 되면요. 월말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월말고사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점수대를 보고 이제 내가 어디다가 좀 더 비중을 높여서 이제 공부를 할 거냐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개인별로 천차만별이에요. 개인 성향에 따라서 국어 점수가 막 80점 이상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학이 80점 이상 또는 뭐 정비는 뭐 거의 90점 이상 이게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가면서 중간중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어떤 걸 더 공부하세요. 어떤 걸 좀 더 하세요. 요거 있고요.
네, 공부를 하실 적에 공부 어떻게 하십니까? 딱 물어보면은 그죠. 저는 그동안 공부를 안 했는데요. 이게 자동차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탁 과목에 계시다가요. 자동차과 오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공부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도서관에서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부합니다라고 해요. 근데 차량 전공을 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공부합니까라고 하면은 그냥 수업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군대 가서 정비한 것밖에 없어요라고 하잖아요. 일을 안 하시죠. 네, 일을 안 하시고 그냥 직장을 다니신 분도 비슷하긴 한데요. 저는 보통 얘기하는 게 12시간 이상이에요. 맨 처음 이 과목 속에 앉아 있을 수만 있겠어? 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요번에 바로 전에 그 작년도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시험 보신 분들이요, 평균적으로 10시간 이상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국어가 가채점 100점 나왔어요. 정비공학 92점 가채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친구가 정비공학 같은 경우도 다른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요거 그 문풀 같은 거 안 하시냐고. 근데 저는 과감하게 얘기해도 안 한다고. 이걸 왜 하냐고. 이미 시험 보신 분들이 요걸 문제를 풀어봐서 뭐 할 거냐고. 이거 문제 푸는 거 볼 시간에 면접 준비하라고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같이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기는 다 합격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점수 나온 친구가 초기에 나온 게요 평균 40점 이하였어요.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네 이해도 안 되고 덧셈곱셈만 겨우 하실 줄 아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친구는 15시간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슬럼프가 오면 12시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순수 공부하는 시간. 여기에 휴식 시간, 이제 시간당이라고 하면 되겠죠. 50분에 10분 휴식. 요것만 들어간 겁니다. 보통은 12시간만 할게요. 12시간만 앉아 계세요라고 하면요. 하루에 유튜브 얼마나 보십니까? 그죠? 피디님 하루에 유튜브 얼마나 보십니까? 아, 유튜브 안 좋아하세요? 아이고야. 핸드폰은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맨 처음에 체크가 안 됐었어요. 내가 얼마나 노는지. 유튜브 보는데 제가 보통 한 그 몇 시간 했죠? 3시간, 적게는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를 봅니다. 담배 태우시나요? 담배 태우는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을 담배 태우는 데 소비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맞습니다. 한가피 피는데 몇 분 걸리죠? 한가피 피는데 한 3분 정도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피면 3분이지만 피기 위해서는 가야 되죠. 하나 피기 위해서요 최소 5분에서요 10분 정도를 소비합니다. 그럼 이거 20개 피로 하면요 최대 3시간이에요. 근데 보통 이것도 한 2시간 정도라고 해요. 가자마자 공부할 수 있을까요? 가자마자 담배 피러 나가죠. 친구도 만났어요. 어?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뭐 하고 있어? 잡단 시간 또 한 2시간 날라가요. 이거 계산하면 몇 시간이죠? 이거 공부, 실제 공부한 시간은? 3시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OT 영상 보시면요. 요거 그 무조건 적어라 좀 이런 내용 적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그 모르겠으면은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참고로 무조건 적어라고 만다라트법 해가지고 저하고 몇 번 이렇게 소통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실강생 분들도 저한테 계속해서 피드백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강생 분들도 저한테 피드백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피드백 받아서 지금 떨어지신 분은 없어요. 다 붙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험 갈 때까지 가느냐? 아니요. 내가 목표 점수 이룰 때까지. 나는 80점 이상을 갈 거야. 그럼 80점 이상까지 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80점까지 가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고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요. 1차 목표는요. 그냥 12시간 앉아있게요. 어디에? 그냥 도서관에. 자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거 공부 못해요. 맞잖아요. 저한테도 너 12시간 동안 공부해봐라고 하면은 좀 그러겠죠. 내가 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하루에 6시간만 해도 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딱 1년만 고생하고 나머지를 평생 좀 편하게 좀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만 딱 고생만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12시간을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12시간이 아니라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는요 그냥 앉아 계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셔서 12시간 또는 15시간을 한번 버텨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마 이거 초등학교 때 시간 여름방학 때면은 그 시간표 때잖아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뭐 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만약 아침잠이 많으시다. 보통은 뭐 제 기준으로 할게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요. 저는 아침에 7시 이전에 한번 깨면요 하루가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한 8시까지 자는 거 좋아하거든요. 만약 저라면 한 8시에 일어나서요 아침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은 9시까지 만약에 도서관이다 보면 도서관을 간다고 하겠죠. 그 여기서 통계한 12시간 밥 먹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또 밥 먹는 시간 짜서 이 12시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거대로 최대한 맞춰서 가주셔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1년만 고생하면요 나머지가 평생 쉬워지니까 그것만 딱 보고 그냥 눈 딱 감고 하는 거죠. 처음에 하실 적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7일이죠 7일 중에 6일만 하세요. 하루는 그냥 노세요. 뭐하고 노느냐? 제일 좋아하는 거. 오락이 좋아하면 오락 계속 하세요. 유튜브가 좋다면 유튜브 미친듯이 보세요. 근데 흡연이 좋다고 해서 흡연을 미친듯이 하면 안 될 거고요. 담배는 좀 최대한 줄이고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면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좋아요. 멍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간 분배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게 점수대를 필기를요 그냥 간당간당하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에는 어떻게 예전에는요 필기를 봅니다. 만약에 필기가 60점이 합격이라고 하면요 61점 맞아도 일단 합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필기에서 면접을 볼 적에 만약에 면접을 우리는 100명을 뽑겠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합격 인원을 100명을 뽑겠다라고 하면 면접을요 1.5배수 해서 15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뭐 필기 60점만 맞아도 면접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 본 다음에 면접 볼 적에 요 필기 점수 예전에는 필요 없었어요. 단순히 면접 점수로만 합격이 최종 합격이 결정이 됐는데 지금은 요거 플러스 면접 점수입니다. 5대5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가 61점 맞은 사람하고요 92점 맞은 사람하고 면접 볼 적에 어느 쪽이 더 긴장되겠어요? 그죠? 61점 긴장되죠. 면접 볼 때 긴장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답변 못해요.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차라리 빡세게 공부해서 필기를 최대한 높게 맞춘 다음에 면접을 여유롭게 가자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인강생들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게 점수대를 계속 보거든요. 그럼 좀 간당간당하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뭘 고민하냐면요. 면접 준비를 할까 말까예요. 근데 실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이 와서 자기 몇 점 때 이걸 얘기를 해요. 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다 같이 모여서 면접 준비. 학원 등록. 이게 어쨌든 저희 하이클래스에서도 면접을 해주잖아요. 이거 갖고 모질랄 것 같으니 스피치 학원, 면접 학원 계속 등록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은 합격했다 이거야. 무조건. 결과는 안 나와도. 근데 애매모호하신 분들은요. 이거 면접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했죠. 준비하시라고. 준비하시고 그 자료들만 잘 놔두라고. 혹시라도 안 되면 내년에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점수가 합산돼서 가기 때문에요. 지금은 필기 간당간당하게 붙으면은 진짜 면접을 퍼펙트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면접을 퍼펙트하게 보기에는 힘들죠. 미쳐버려요. 심리적으로 그 압박감이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얻을 수 있는 곳, 이런 필기 쪽에서 좀 얻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요 시간에 OT를 하는데 저희가 OT를 그 시험 보기 전주에 찍어가지고 아마 관련된 영상은 OT 보시면 돼요. OT 영상이나 이제
유튜브에도 떠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OT 영상 보시고 거기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먼저에 좀 했으면 하는 게요. 자기 시간 무조건 적어라. 데일리 리포트 한번 적으시고요. 그거 적으신 다음에 내 생활 패턴 먼저 파악하시는 거 좋아요. 그러면 아마 공부하실 거고, 그다음에 인강생분들도 공부하시면요, 나의 공부 습관도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언제 암기가 제일 잘 되세요? 네. 편안한 분위기? 자기 할 거 하는 분위기? 그럼 언제든지? 언제든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암기가 제일 잘 되고 제일 집중력이 높을 때는요, 자고 일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거 외워야겠다라고 판단되면요, 외워야 될 건요, 몇 개를 이렇게 철을 해놓거나 위치를 뽑아놓잖아요. 그 다음에 도서관 가서요, 도서관 가자마자 저도 흡연을 하거든요. 도서관 가자마자 흡연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나서 그대로 꼽아놓은 거 앞에다 놔두고요, 잡니다.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일어날 때까지 딱 눈 뜨자마자, 보통 이제 눈 뜨면은 이제 피곤하니까 나가잖아요. 눈 뜨자마자 그 책부터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부분 최대한 이제 내가 집중 제일 좋을 때 외워야 될 거 딱 그때 외우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해할 거는 또 돌아다니면서 이해하는 거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앉아 있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저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이게 좀 산만한 성향이라 약간 좀 산만해요. 그래서 도서관에 저도 올해는 있는데 많은 책을 보진 않아요. 만약에 제가 10시간이 있으면요, 5시간은 딴 생각하고요, 5시간만 공부해요. 근데 공부할 때만큼은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딱 그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 조건을 만들어서 집중을 하게끔 해놓고 딱 그 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들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처럼 내가 언제 암기를 잘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타입으로 움직여야지 좀 이해가 잘 되는 건지, 난 좀 부산한 데 가서 하는 게 좀 잘 되는지 아니면 조용한 데 가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어떤 노래를 들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 좀 조절해야 되거든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기분이 업돼 있어. 이때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공부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피디님 공부 되나요? 기분이 업돼 있을 적에? 피디님은 특이하신 분이에요. 기분이 업돼 있으면요, 대부분 좀 약간 좀 어눌한 노래, 그러니까 슬픈 노래 있죠. 슬픈 노래로 한 잠깐 들으면요, 어느 정도 기복이 좀 잡히거든요. 이제 그때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공부 방법을 최대한 빨리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됩니다. 공부 관련해서는 피디님은 인간이 아니신 게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적에 힘드시면요, 앉아만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앉아 있을 수 있는지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이가 좀 어리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다 좀 나이가 어리신데 친구들이 전화가 그렇게 옵니다. 야, 그냥 하루 술 마셔도 돼. 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1년 걔네들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끊겼다?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어차피 걔네들이 필요하면 다시 와요. 언제 필요하냐? 오씨, 쟤 군무원 갔네? 야, 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 페이도 나쁘지 않고 근무 조건도 나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했지? 야, 누가 너 붙었대. 연락해보자. 그럼 연락 가요. 그럼 알려주면 되죠. 야, 니까지 깨. 니가 술 마시자고 해서 내가 안 가서 내 집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필요하면은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굳이 친구들한테 연락 왔다고 술 마신다고 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한 1년간은 가급적이면은 금주하세요. 금주하시고, 진짜 내가 술을 마시거나 이게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요, 목표치를 정해놓으세요. 내가 이만큼 하면은 내가 하루만큼의 휴가를 주겠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학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특별히 PPT로 만들진 않고요, PDF로 그대로 수업을 할 거고요. 요거는 그렇게 뭐 PDF로 그대로 수업을 해도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우선 12페이지 승용차의 종류 나오죠. 승용차는 사람을 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 및 장비가 되어 있으면서, 쭉 보면 이제 운전 좌석을 포함한 10인 이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승용차의 종류에서 과거에는요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세단, 해치백, 쿠페 해서 뭐 코치, 컨버터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요런 거가 문제가 예전에 나왔어요. 초창기 때. 초창기 때는 그렇고요.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0년대 전후반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문짝이 4개고 트렁크가 있다. 그 다음에 A필러, B필러, C필러가 있다. 세단. 5도어다. 해치백. 그 다음에 운전석이, 이렇게 도어가 두 짝이고 스포츠카 타입이다. 쿠페. 뚜껑이 열린다. 컨버터블. 근데 뚜껑이 한 개, 뚜껑이 천재질이 아니라 그 금속재질로 되어 있다. 하드톱. 또는 비필라가 없다. 하드톱. 차가 길다. 리무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작사에서 만들면서요. 요즘에 보통 여기 RV 차라고 예전에 RV 차 하나로 했는데 요즘에 SUV 또는 소형 SUV 이게 제작사에서 만들면서요. 목적에 따라서 요런 애들이 너무 많이 펴졌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나오는 거 있죠.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소형이냐? 소형, 중형, 대형.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지죠. 왜냐면 여기서 경차는요, 잘 언급 안 합니다. 경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일반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소형도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갖춰지고 난 다음에 경형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승용차. 승용차 구분할 적에 소형, 중형, 대형. 뭘로 구분합니까? 차를 좋아하시면 다들 하실 건데? CC. 소형은 몇 CC 이하일까요? 1600cc 이하입니다. 그럼 중형은? 중형은? 대충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2000cc 이상을 타야지. 야, 그럼 2000cc면 적당하지 않을까? 딱 그거예요. 1600에서 2000. 중형. 그래도 좀 가오가 있지. 대형 타야지. 또는 2000cc 이상을 타야지. 2000cc 이상. 대형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형 같은 경우 차량 높이, 길이.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4.7m. 폭은 1.7m. 높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2m. 요거 이하여야 됩니다. 얘네 다 이하. 그러면 중형은 또 이렇게 나오면은 중형하고 대형은 또 이 중에서 또 요거 또 가나라고 하잖아요. 얘네는 뭐냐면은 이것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중형 또는 대형으로 넘어갑니다. 요게 지금 승용차에 대해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승합차 나가죠. 요게 아마 저희 정비책 보면은 정비책 그 뒤쪽 부분에 보면은 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법규 관련돼서 어차피 요 표가 나오거든요. 요 표가 나오는데 요 표에서 외우는데 너무들 힘들어 하세요. 다들 이거 못 외우겠어요. 이것도 못 외우겠어요. 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나가시면 돼요. 승합차. 소형은 몇인일까요? 15명 이하. 여기는 이제 인원수로 가요. 중형은 16명에서 36명. 대형은 36명 이상.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나눠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나눠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크게 이렇게만 나눠 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좀 밑으로 가면요. 이제 트럭 나오고 있고 이제 특수 차량 나오고 하는데요. 나중에 가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요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게 어떻게 보면 이해예요. 암기하시는 분들은요. 요 표 하나 갖다 놓고요. 표 이걸 다 외워요. 통으로.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올까 말까고 나와도 요런 수치로 나올 수도 있지만요. 높이에 대한 규정, 높이에 대한 정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폭에 대한 정의, 최저지상고에 대한 정의. 이런 거기 때문에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만, 기본적인 것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요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된다? 요거 내가 이제 다 머릿속에 들어왔다? 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길이 넓이 나가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는요. 몇 톤짜리냐? 1톤짜리냐? 1.5톤짜리냐? 3톤짜리냐? 그렇게 해서 뭐 10톤까지냐? 10톤 이상이냐? 이하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중형, 대형을 또 나눠지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뒷부분은요, 밑에 이제 특수 차량이나 이제 화물 차량 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셰시 파트 쪽에서 아마 같이 가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축종에 관련된 것들 나오니까 이제 그거랑 좀 같이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혹시 A 필라, B 필라, C 필라 아십니까? 그죠? A 필라, B 필라, C 필라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차실 구성에 의한 분류. 요거 맨 처음에 보면은 3박스카, 2박스카, 1박스카 나오잖아요. 이게 크게 다른 건 없어요. 3박스카라고 하면요, 내가 공간이요, 세 칸이 나오느냐, 두 칸이 나오냐, 한 칸이 나오냐예요. 여기 보면요, 일반적인 3박스카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단 보면은 엔진룸 하나 나오죠. 차량 실내 하나 나오죠. 트렁크 하나 나오죠. 세 개.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트럭 같은 게, 트럭이라네. 리베로라고 하나요? 차? 리베로 같은 차들 보면은 엔진룸이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차실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박스카는 그냥 하나의 통차. 통째로 되어 있는 게 원박스카. 근데 이런 것도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크러쉬 존. 크러쉬 존. 해서 크러쉬 존이라고 하면 이것은 차량이 충돌했을 때 찌그러지면 그 변화량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부분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요 말 뜻은 뭐냐면요, 사고가 나잖아요. 과거에는 그럽니다. 충돌이 나면요, 차가 안 부서진 차가 최고라고 해요. 그쵸? 충돌, 사고가 났는데 차가 멀쩡해. 우와, 차 좋네. 라고 하죠. 지금도 좀 나이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 대략 한 50 넘어가시고, 막 이제 한 60 넘어가신 분들 보면요, H 프레임, 이렇게 프레임 타입.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모노코코 타입이라고 하는데, 프레임 타입이 차가 튼튼해서 좋다라고 하잖아요. 프레임이 좋을까요? 모노코코가 좋을까요?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차가 튼튼한 게 좋다, 차가 약한 게 좋다. 약한 게 좋다. 왜요? 그렇죠.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여기 이렇게 해서 앉아 있는데 겁나 땅땅한 프레임 차예요. 빵 받았는데 차는 멀쩡해. 그럼 어떻게 해요? 충격되면 그 어쨌든 충격에 대한 힘이 발생하잖아요. 차가 멀쩡하면요, 그 힘이 다 사람한테 가서 갖다 박습니다. 그래서 크러쉬 존이라는 걸 무조건 만들어요. 크러쉬 존이라고 하면요, 뭐 사람들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면 뭐 크러쉬 존 뭐 이렇게 해서 막 멋있게들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널판지, 이렇게 하면은 2D는 좀 그렇고, 이렇게 돼 있는 각목이라고 한번 할게요. 각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갖다 때려 박으면은 땅땅하죠. 그거를 여기 가운데를 파버립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파버립니다. 가운데를 파버려요. 그냥 가운데를 좀 얇게 만들어요.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갖다 박으면은 얘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휘어지거나, 아니면은 요 안에 이제 중공축으로 만들어서 여기 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접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위치 자체, 만들어주는 이런 부품들이 있는 데가 크러쉬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러쉬 존이라고 하면은 별건 없어요. 근데 충돌했을 적에 운전자 또는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가 미리 찌그러지게끔 만들어놓는 게 이제 크러쉬 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력에 의한 분류. 여기도 보면은 요것도 요즘에 이게 요거는 이제 학원 학생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요거 이게 연락을 어디서 많이 받냐면은 이게 다른 게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거 보면요. 그래요. 꼭 전기차 교육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나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요. 나는 전기차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나는 무조건 EV를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이브리드 배우면 EV도 돼요. 다르지 않냐. 그러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건 PHEV는 또 뭐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뭐 이렇게 수소차 등등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공부하시려고 나는 하이브리드를 공부했는데 전기차를 또 공부하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 암기 또는 내가 생각을 너무 안 해서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좀 설명이 들어갈 텐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전기차 나오고 천연가스 연료전지 나오잖아요. 전기차 나오기 전에 내연기관 먼저 나오면요. 내연기관 구조 보면은 그냥 위에 평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엔진 하나 들어가죠. 여기에 미션 하나 들어가죠. 그 얘를 얘한테 주려고 연료 탱크 하나 들어가죠. 전기차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엔진이랑 모터랑, 그쵸?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엔진이 있으면요. 엔진이 원래 큰 엔진이 하나 들어갔으면요. 더 작은 엔진으로 놔둬요. 그리고 여기다 모터를 하나 넣어줘요. 그리고 TM을 하나 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퓨얼 탱크도 이따만큼 막 70리터, 60리터, 70리터에 넣었던 거를요. 30리터만 넣어요. 30리터 퓨얼 탱크 하나 놔둬요. 그럼 옆에다 뭐 만드냐? 고전압 배터리. HB. 고전압 배터리 그냥 하나 넣어줘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 얘랑 연결되고 얘랑 연결되면요. 이게 끝이에요. 그 여기다 전기차는. 그쵸? 전기차는요. 얘만 빼버리면 돼요. 얘만 빼버리면 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한 180V, 한 240V 라고 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한 360V, 380V. 볼트수만 커져요. 그 다음에 배터리만 더 커져요. 그럼 묻죠. 아니,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그래요. 아니, 180V짜리랑 270V짜리랑 만약에 380V짜리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다르지 않냐라고 해요. 다르지 않냐라고 해요. 다를까요? 뭐 쌈박한 생각 없나요? 180도, 아, 그 360으로 바꿔야겠구나. 360짜리로. 180V짜리 360V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180V짜리 두 개 그냥 직렬해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360도 되죠. 이게 전기차예요. 난 여기서 하이브리드 배터리 하고 싶다? 그냥 하나 없어요. 나는 그냥 중간 어정쩡한 이 한 270V를 만들고 싶다? 여기 그냥 90V짜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직렬 연결. 이게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묻는 게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하고, 전기차는 외부에서 충전해 주는데 하이브리드는 외부에서 충전 안 하지 않느냐라고 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똑같이 들어보셨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건요, 바깥쪽에서 전기 꼽아가지고 충전해 주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얘도 똑같이 여기에 그 유니트가, 그러니까 전장 박스가 하나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220V 꽂아버리면 됩니다. 이때 교류로 충전할 거냐 직류로 충전할 거냐에 따라서요, 정속 충전이냐 고속 충전이냐 또 바뀌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도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연료전지차, 요 상태에서 연료전지차로 간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헷갈리죠? 그건 별건 없습니다. 얘를 엔진을 없애버리고요. 엔진을 없애버리고요. 퓨얼 탱크에요. 수소 탱크를 넣어주면 돼요. 수소 탱크를 넣어주고요. 엔진이 사라진 자리에요. 스택이라는 걸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구나. 스택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인 거,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수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요.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네 두 개가 여기에서 만나서 H하고 O2예요. 그럼 뭐가 나오죠? H2O. 물이 나오죠. 한쪽에서는 수소 집어넣고 한쪽에서 공기 넣어버리면은 나오는 거는 수소가 나옵니다. 원리는 또 간단해요. 여기에 가운데 막을 하나 막아줍니다. 어떤 막이냐? 여기는 플러스 전자는 넘어가요. 근데 마이너스는 못 넘어가게 막아두는 녀석을 하나 딱 놔둬요. 그러면은 수소가 들어갔어요. 그 수소에서는 저희 이게 분자에서 보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들어왔는데 플러스가 일로 다 넘어가요.
마이너스는 이게 남아있겠죠. 못 넘어가니까, 막히니까. 이때 이 마이너스들을 이렇게 길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만나기 위해서 이를 못 건너가니까 부하를 걸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발생을 하고, 전기를 발생하고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가 일로 와서 플러스하고 만나서 수소로 물로 나가는 겁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하죠. 구조는 더 간단해요. 근데 화학식 쓰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쳐버려요. 근데 자동차에서는 아마 화학식 쓰세요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원리는 되게 간단하죠. 그냥 이런 스택이 하나 들어가면 돼요. 엔진 빼버리고 이런 스택이 하나 집어넣고 여기에 퓨얼 탱크 쪽에다가 수소 탱크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 발생했죠. 고전압 밴드에 계속해서, 근데 충전해주면 끝나요. 충전해주면은, 충전했다가 필요하면 모터 돌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바로 이쪽에 모터로 보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공부할 적에, 여러분들 공부할 적에 뭘 공부하면 제일 효과적일까요? 그죠? 저는 앞만 봐도 하이브리드 하나만 딱 하면요, 내연기관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시스템 다 합니다. 그냥 여기서 조금씩만 바꾸면요, 충분히 그 연료전지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금씩 좀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요, 요 컨트롤 유닛들이요, 그냥 PCU냐, 그러니까 파워 컨트롤 유닛이냐, 또는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이냐, 이런 게 유닛 명칭들만 살짝 바뀌어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역할 또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요, 딱 생각이, 아, 하이브리드 하나만, 그냥 속된 말로 하이브리드 하나만 내가 조져놓으면요, 친환경차는 대부분 다 끝납니다. 친환경차는 대부분 다 끝나니까. 우선 이렇게 나눠지는 거, 동력의 종류의 EM 분류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다음 15페이지 승용차 각부 명칭, 요거는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